냉장고 바닥, 그다음 냉장고 옆면 어마어마하게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. 맞지. 하나, 둘, 셋! 짠! 흰쇠먼지 청소포인데요. 요게요, 납작하고 휘어집니다. 냉장고 요 밑에 그렇지, 그렇지. 흰쇠먼지가 꽉 쌓여 있습니다. 예, 예. 그럴 때 밑으로 싹. 오, 어, 500원짜리 하나 나와야 돼. 어, 어, 나온다. 어, 하나 나온다. 너무 많아서 지금 나오지도 않습니다. 어, 제가 어떡해요. 싫어. 저 뭐 있어, 지금? 아, 무섭다. 어머, 이거 뭐야. 어머, 이게 뭐야. 아, 이야, 이렇게 싹 긁어주면 아, 저렇게 나오거든요. 어, 시원해. 뭔가 시원하다. 각종 이제 옷장 밑에나 네. 소파 밑에 우리가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납작해서 침대 밑에. 침대 밑에. 어, 좋네요. 아, 너무 굿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되면 김세아 씨가 약간 네, 걱정될 텐데. 저는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청소 도구 준비해봤습니다. 뭐냐? 뭐냐? 짜잔. 뭐예요? 어, 뭐야? 반영구 돌돌이요. 우리 보통 이렇게 종이 이렇게 뜯어내면서 맞아요. 쓰잖아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점성이 좋잖아요. 예. 보시면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. 오, 오 좋네, 좋네. 요거를 버려야 되잖아요. 그렇지. 안 버리고 뜯어야 되는데. 그냥 물에 헹구기만 하면 먼지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. 요 물에 이렇게 빨아 봅니다. 와. 이게. 신기한 게 물에 빨면 다 떨어져 나가요.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말려서 써야 되는 건가요?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 말려. 말려주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냥 처음 산 것 같은 그런 또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함이 또 있습니다. 근데 절약되고 좋긴 하겠네요. 와, 완전 이거, 좋죠. 이거 구다이. 그리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요. 그러네요. 이거 지금 물기만 딱딱 털었거든요. 네. 이거 한번 또 지나가면 이렇게 다시 또 씁니다. 아, 괜찮네. 이거 그럼 개털도 개털도 그게 되나요? 개털액이 뭐 고양이 털액이 뭐 사람 털액이 다 됩니다. 오 예. 그래요? 일단 뭐 중간평가 한번 해볼까요? 아 그럴까요? 예, 중간평가. 예. 사실 육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, 진짜 많이 쓰는 게 사실 돌돌이에요. 돌돌이. 아, 돌돌이 아 맞아요. 돌돌이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. 아 김세아 씨가 돌돌이. 우리 서동주 선생님의 자식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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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까지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. 어. 이렇게 되면 김미숙 씨가 약간 섭섭해요. 잠깐 저도 저희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 있어서요. 예. 이걸로 냉장고 밑은 청소를 늘 했으니까 이 제품이 마음에 듭니다. 자, 아직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.